주한미 특수전 사령부가 2023년 1월 27일과 2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한국, 미국, 영국이 일주일 동안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국 해군 소속의 P-234 HMS 스페이함과 미 해군 소속의 CCM 마크 1두 척,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이 2023년 1월 중순 장소를 밝힐 수 없는 한국 내에서 상호 운용성 훈련을 실시했고, 3국은 도전적이고 실전적인 해상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발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의 3국 간 연합 해상 훈련은 인도태평양 방어를 위한 동맹국들 간의 철통 같은 약속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전투 준비 태세를 보장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진행이 된이 3개국 해상 훈련은 많은 특이점을 보여줍니다. 우선 영국이 운용을 하는 리버급 원형 초계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특수전 부대인 씰이 운영을 하는 스텔스 침투정인 CCM 마크 1이 한국에 배치가 된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씰이 미 해군 씰과 함께 해상 침투와 적진 정찰을 하는 훈련 사진이 게시가 된점등 2022년 10월 이후 우리 군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강도의 각종 훈련과 연관을 지어 판단을 할때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이 된 CCM 마크 1과 영국 해군의 P-234 HMS 스페이함의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 CCM 마크 1입니다.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의 네이비 씰만이 운용을 하는 스텔스 고속정입니다. Combatant Craft Medium의 약자입니다. 미 해군 씰이 운용을 하는 구형 고속 단정인 마크 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특수 목적 장비입니다. 미 해군 전체에 24척이 있고 모두 샌디에고에 배치가 되어 있어 미 태평양 사령부가 운용을 합니다. 적의 접근 거부 해역이나 중간 강도의 위협적인 전장 환경에서 소대 규모의 특수작전 병력의 장거리 침투와 탈출, 특수작전 부대의 소구경 화력 지원, 승선 검문 검색, 특수정찰, 해안 순찰, 해상 차단,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반밀폐형 다중 임무 전투형 고속정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선체로 제작이 되어 소화기에 대한 방탄 성능을 가지며 4명의 승조원과 19명의 네이비실 작전 인원이 탑승을 합니다. 길이는 60피트 18m로 C-17 또는 C-5 수송기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지만 공중에서 해상으로 직접 투하는 불가능합니다.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LHD, 샌 안토니오급 LPD와 미 육군이 운용을 하는 루니메드급 상륙함 LCU 등에서 모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있으나 한 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CCM 마크 1두척중한 척의 한 번이 15번인 것이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디젤 엔진 두 개로 추진을 하며 1만 파운드, 약 4.53톤의 각종 화물을 싣고 최고 속도 40노트, 시속 74km로 600해리, 즉 1111km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충격 완화 좌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 고속 항해 시 파도와 부딪히며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탑승한 작전 인원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무장은 M2HB 중기관총, M240G 기관총, MK19 유탄 발사기가 기본이고, 함수에 12.7mm 원격 조종 포탑이 설치된 것들이 있으나, 이번 훈련에 참가한 CCM 마크 1에는 함수에 원격 조종 포탑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는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표시한 CCFLIR2라는 터렛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이 터렛에는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인 FLIR과 HF, UHF,
VHF 통신 안테나, 항해 레이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표적 지시기, 고해상 중파장 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카메라, 고해상 칼라 광학 카메라, 지구 지리 정보 시스템 GPS, 정밀 위치 시스템 PPS, 암호화 장비인 SAASM GPS 등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 정보 체계는 콩스버그사의 코레텍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정의 운영은 하사에서 원사 계급만으로 구성이 되는 특수작전 전투정 승무원이라고 불리우는 SWCC가 합니다. 2019년 8월 일본 오키나와 나하항에서 미 육군 상륙정인 루미메이드급 LCU-02022 USAV 하퍼스 페리엄에서 여러 척의 CCM 마크1이 하역이 된 것이 식별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해군의 HMS 스페이함입니다. 영국 해군이 해안 방어 영해 감시 저강도 분쟁 전투용으로 건조를 한 2000톤급 리버급 원양 초계함의 9척 중에서 제5번함으로 2019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자매함인 P233 HMS 타마로와 함께 태평양에 5년간의 일정으로 전진 배치된 함정입니다. 싱가포르와 일본 요코즈카에서 군수보급을 받으며 2021년 10월 초 필리핀 해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칼 빈슨, 일본의 경항공모함인 이즈모, 영국의 경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과 함께 연합해상기동훈련에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탑재무장은 30mm 기관포 DS-30B 1문과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2정, 그 다음에 일반 기관총 4정, 미니건 2정으로 좀 빈약한 편입니다. 한국 해군의 특수전 전단입니다. 주한비 특수전 사령부는 훈련에 참관한 한국 해군 특수전 인원을 C1로만 명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전 전대 예하의 제1대대로 추정이 됩니다. 훈련 장소는 역시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는 훈련 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의 배경과 지형 지물을 보게 되면 진해항 앞 해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과 본인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1월 27일 공개된 사진에 영국 해군 함정이 중전투함이 아니라 경무장의 원양 초계함이고 미 해군의 CCM 마크1도 함수에 12.7mm 원격 조종 포탑이 없으므로 또한 한국 해군의 네이비 실도 비무장 상태인 것으로 비춰봤을 때 사전 훈련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1월 28일 공개된 사진은 한미연합 네이비 실이 무장을 갖추고 두 척의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해상 침투를 하고 침투 후 지상 정찰을 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 3국연합훈련의 목적은 세 가지로 추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영국 해군이 포함이 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를 위한 승선 검문 검색 작전, 또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 작전을 협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장비 견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해군 원양 초계함이 유사시 한국 해군 네이비 실과 미 해군 네이비 실의 고속단정 또는 CCM 마크1의 모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듯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현재 화면에서 보듯 1월 28일자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의 지상정찰 사진 게시물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고 그 문구 속에 HMS 스페이함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엔사 차원에서 그 3개국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